가을철 군인에서 다람쥐로 보직 변경된 썰. 올해도 연애 실패님께서 아이고 슬픈 닉네임으로 써랑설레 써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쓸데없이 제 군생활 추억을 여기다 풀려고요. 개보건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0년도 1월 군번으로 홍천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군생활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천의 특산물이면 잣이 유명하듯이 저희 부대 내에도 잣나무가 있었죠. 한 그루가 아니에요. 엄청 많았죠. 부대 막사 주변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막사에서 위병소까지 내려가는 수백 미터 도로 좌우에도 다 잣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잣나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이 정도면 영내 잣나무만 해도 수십 그루는 될 것 같았죠. 이 잣나무들은 10월 가을마다 잣방울, 그러니까 잣 플러스 솔방울 등이 열리곤 했는데, 그리고 잣이 열리면 소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잣 따러 가는데 화환장했습니다. 일과 시간에도 잣 따러 가고, 점심 시간에도 잣 따러 가고, 오후 일과 중에도 잣 따러 가고, 심지어 체력 단련 시간에도 잣 따러 가고, 모두 잣 따라다니는데 아주 그냥 환장을 했죠. 심지어 소대 반장님인 땡땡 중사님은 함께 일과를 제쳐두고 소대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잣을 따러 다니셨기에 저희는 간부라는 든든한 방패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잣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과 중에 수확한 잣들은 오후에 생활관에서 선임이고 후임이고 할 것 없이 다들 집중해서 잣을 까먹곤 했죠. 잣을 까먹는 그 모습은 공방 사람이 아닌 흡사, 다람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잣을 까먹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는 향이 좋은 잣방울을 갖다 놔서 향이 풍기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방향제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잣을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청설모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놈들을 줍거나 낮게 열리는 놈들을 대상으로 나무를 타거나 장대로 내리쳐서 수확을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생활을 가을 내내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법, 처음에는 저희 소대만 잣을 따러 다녔는데 나중에 가니 어느새 중대원 전부, 나중에는 대대 전체 병사들이 간부들과 함께 잣을 따고 있더라고요. 오후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다람쥐처럼 잣을 까먹는 어느새 잣 풍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래 사진은 저희가 주로 잣을 수확했던 구역입니다. 위에 여기는 청설모존, 중간은 민간인존, 맨 밑에는 군인들존. 군인들은 위에 언급했듯이 손이 닿는 아래쪽에 잣을 따거나 안되면 장대로 목마를 타서 민간인들이 따는 구역까지, 그 이상은 민원보다는 장대나 손이 안 닿아서 포기했음. 그조차도 전 대대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죠. 그리고 급기야 저희들은 맨 위쪽 청솔모들의 구역까지 잣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청솔모들의 잣을 뺏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죠. 자기 몸뚱이만한 큰 잣방울을 따갈 수가 없는 청솔모들은 잣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걸 물고 가거나 바닥에서 까먹곤 했는데, 그때 숨어있거나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청설모를 내쫓고 잣을 뺏는 방식으로 잣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처음에만 먹혔을 뿐 나중간이 청설모들도 진화해서 밑에 인간들이 소리 지르거나 나무를 흔들건 말건 맨 꼭대기에서 여유롭게 잣을 떨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잣을 까먹더라고요. 귀찮으면 이 나무 저 나무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뛰어다니면서 잣을 까먹어서 군인들이 야구를 올렸죠. 물론 군인들이 그렇게 잣을 까먹어도 손대기 힘든 위병소 도로 주변 위나 높은 위치에 잣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수확하는 잣에 1톤 크럭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니 민간인들이 어떻게 군대에 들어와서 잣을 따가? 이들은 전문적으로 가을만 되면 부대를 돌면서 부대 내 잣나무에 잣을 수확하는데, 역시나 전문적인 장비들과 손길로 군인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청솔모 구역까지 잣들을 다 쓸어가곤 했죠. 여하튼 저는 그렇게 군생활 동안 일병 마로봉 때까지 말년병장 시절 두 번에 걸쳐서 가을만 되면 소대원들과 잣을 따먹으며 군인에서 다람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확하고 남은 잣들을 병이나 캔에 담아 부모님께 보내드리곤 했죠. 그 정도로 많이 땄어? 생각해보면 현재 시세로 100g당 만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비싼 잣인데 품은 들지만 그걸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후일담. 이 시기만 되면은 잣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선임들이 쓸데없는 잣대립이 성행하곤 했는데, 결혼도 안 한 총각들이 입에서 40-50대 아재들 개그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선임들에게 듣고 후임들에게 하곤 했죠. 악습의 대물림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 잣잣 좀 먹어, 야 잣소리 좀 그만해, 잣같은 소리 하네, 야 잣까, 잣까 먹는 소리 하네, 니 얼굴 잣같다, 아 잣같다. 다람쥐 썰 외에도 소대에서 플스3, 엑스박스 반입한 썰, 포사격 훈련 나가서 타부대 대대 중령이랑 노가리 간 썰, 말 한마디로 대대 훈련을 두 개나 줄인 썰,
부재, 중대에서 북파 간첩으로 낙인 찍힌 설. 총 없이 위병소 근무 투입한 설. 미친말.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써. 말 한마디로 대대 두 개 줄인 설, 이거 훈련 두 개 줄인 설이랑 총 없이 위병소 근무 투입한 설. 포상유가의 비와 소대장의 미트스핀? 뭐야 이게. 초병 근무 나가서 무전기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전 도청한 설 등을 풀어놓았으니 필력이 부족하지만 많이 구경들 와주세요. 아 이미 풀었구나. 아 제가 나중에 이거 분량이 맞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부대가 산속에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부대도 산속에 많이 있었는데 봄에서 여름 갈 때 그때쯤만 되면은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은 그냥 뭐 하사부터 막 상사까지 막 그냥 막 무슨 이만한 포대자루 같은 거 들고서 막 그러고서 병사들 한둘씩 데리고서 막 산을 다니는 거야. 뭔 짓거리 하고 있나. 그냥 궁금해하던 찰나였어. 근데 수송관이 오더니 야 개버거 일로 와봐. 상병 무슨님 그 야 이거 여기 이거 따고 이거 따. 뭘 따라는 거야?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너 둘은 몰라? 이러는 거야. 와 그냥 나무 있지. 무슨 가시나무 같아요. 나무가 굵기가 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것 같은 그런 나무가 그냥 위로만 이렇게 자라요. 옆으로 자라지도 않고 위로 이렇게 자라.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그 좀 따뜻해질 때만 하면은 그 완전 나무는 뾰족뾰족하게 막 바늘같이 가시가 있고 위에 맨 꼭대기에만 초록색으로 요만하게 이렇게 순들이 올라와요. 그 나무에. 그게 두릅이라. 그거 딴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그냥 두릅 캔다고 칼질하다가 사람 찌르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그 안 잘리니까 막 밀다가 옆에 있는 사람 찔렀고 막 그게 막 심각하게 그렇게 찔른 건 아니고 그냥 다칠 정도는 아니고 옷이 베일 정도로 그렇게 그래갖고 칼 쓰지 마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왔었나 그래요. 두릅 쌀 때 칼 쓰지 마. 그래가지고 손으로 따고 다녔던 거 기억하는데 저는 못 땄어요. 저는 정비병과라 수송병인데 가서 정비병 일만 해가지고 정비 할 게 하도 많아서 또 어디 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따먹고 뭐 그런 걸 못했어요. 근데 걔네는 이제 그 두릅 한참 따가지고 어느 날 간부식당이고 병사식당이고 갑자기 두릅 무침이 나와. 두릅을 그냥 그 초고추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휙 데쳐가지고 휙 그 무친 그게 분명 거기 없어. 식당 그 저 식단에 없어.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게 묻혀져 있다고 다 가져가서 먹으래. 두릅 맛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두릅을 자주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거 좀 먹는 것 곤욕이거든요. 그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엄청 두꺼운 쑥갓?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고 쓰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맛이 없어. 군대라서 강제로 먹어야 되냐고요? 그거 다 잔반통에 아니면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다 그렇게 퍼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간부들이 자기들끼리 오문조문 먹었을 거예요. 간부들 그런 거 개 좋아하거든요. 몸에 좋다는 건 아주 그냥 뭐 맨날 나가서 먹고 다니니까. 스태미너 음식은 아주 찾아다니면서 먹으시는 분들이라 나 어제 뭐 먹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보면 전부 스태미너 음식. 정말 그 두릅 중에서도 진짜 좀 맛없는 두릅 막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이만큼 길어서 좀 질긴 두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병사들이 먹었지. 이렇게 쪼꼬매가지고 야들야들하고 막 진짜 씹자마자 입에서 녹아 사라지는 그런 거는 간부들이 먹었지. 아 근데 그때 그 씹었을 때 그 잠깐 데친다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물 먹은 그 두릅 겉에 그냥 묻어있는 초고추장 씹었을 때 그 안에 두릅 끓인 물 같은 그런 맹물이 쭉 나오면서 초고추장이랑 섞이는데 정말 그 이후로 두릅 안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시장에서 두릅 같은 거 보이면 한 번씩 사다가 주셔서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먹던 두릅이랑 다른 두릅, 전투 두릅이야. 존나 두껍고 막 가시 있고 막 그래. 끓여도 야들야들하지가 않아. 개뻑뻑하고 갑자기 그 다람쥐처럼 그 잣 까먹었다는 거 보니까 그 옛날 그때가 생각난 두릅 까먹던.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군대 얘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공포 미스테리 이야기, 웃겼던 얘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운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다람쥐처럼 잣 까먹고 두릅 까먹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